친환경 수소버스가 아산에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소버스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생산되는 전기로 운영되며 매연 대신 오염물질이 없는 물과 공기만 배출됩니다. 아산에 투입된 친환경 수소버스는 모두 4대로 충남에서는 최초입니다. 친환경적인 만큼 시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친환경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매연이 많이 나와요, 이런 차. 근데 저런 거 하나도 없이 앞으로는 저것만 해서 전부 나온다면은 이 모든 저기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 차례 충전으로 470km까지 운행할 수 있어 계속 충전을 해야 하는 전기 버스보다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충전 시간도 15분에서 20분이면 가능합니다. 수소 충전소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사동에 설치된 수소 충전소는 하루에 수소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소버스 14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버스뿐 아니라 승용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아산시는 앞으로 수소차 인프라를 더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에도 추가로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충전소 설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영차 고지의 수소 충전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향후 지금 두 군데 더 현대자동차 앞에 또 아산 신도시 내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 12대를 추가로 확충하는 한편 수소차 민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